안녕하세요. 국내 디자인팀 고현정입니다. 오늘은 저의 하루 일과를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해요. 저는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는 지하철로 출근합니다. 저희 회사는 9시에서 10시 사이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출근카드를 찍고 사무실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팀 사무실은 4층에 있어요. 팀장님이다. 이곳이 제가 일하는 자리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영양제 챙겨 먹기. 지라로 디자인 요청이 들어오면 업무 분장을 통해 일이 나눠집니다. 저의 목표는 수정 없이 시안이 한 번에 확인되는 것, 그래서 칼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재택근무 날에는 가끔 이렇게 집 앞 카페에서 일하기도 해요. 회의가 있어서 지하 회의실에 모였어요. 디자인이 좀 더 아방가르드 됐으면 좋겠어. 뭔가 사람들을 확 이끄는,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이끄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입니다. 중간중간 간식을 조금씩 먹어서 배가 별로 안 고프네요. 딱딱 먹어요, 딱딱. 밀린 업무들은 빠르게 처리합니다. 디자인 일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어렵기도 하지만 최대한 다수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길을 선택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오늘은 야근입니다.